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경체를 할 건데요. 이렇게 원더풀 스토리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을 스토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노아야.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씀한 성전한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쁜 이들과 나쁜 사람들을 모두 덮었어요. 세상은 노아의 배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며칠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이불을 물고 나왔어요.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아 라는 뜻이에요겠죠? 이제도 비도 그치고 마른 땅도 드러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동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해 드렸어요. 마른 땅과 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돌더미를 씻고 물이 피와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7가지 빛으로 만들어진 무지개를 만들어 하늘에 펼쳐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물로 세상을 멸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였어요. 함께 예배드린 노아인데 제목이 어땠나요? 그럼 더 재밌는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다음에는 그러면 안녕.